어. 아니 무슨 건물상도 아니고 무슨 이게 무슨 500원이에요? 이거를 저희가 모아가지고 네. 서울에 있는 작가님한테 보내드려요. 아. 그 작가님이 재료로 쓰시면서 재료비를 500원을 주십니다 하나에. 아 진짜요? 네. 아 우리 친구가 이 주말에 나온 이유가 있었군요. 야 용돈벌이 하려고. 네? 이모도 많이 모아서 줄게. 네. 오늘 얼마 모아갈 거예요? 5,000원 노리고 있어요. 파이팅. 저희도 이번에 전시할 때. 그 이해선 작가님 작품에 오마주로 좀 비슷하게 이제 만든 조명들 있거든요. 그래서 이따가 가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? 작품 전시? 작품 전시도 하세요? 네, 작품 전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 정말요? 네. 어, 베트남 갔다 왔다 들은 거 그게 그것 때문에. 네, 맞아요.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그 네. 전시를 아. 제주도에서도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. 아. 그래서 이따가 쓰레기 줍기 끝나고 가면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아 그러면은 오늘 특별히 뭐 그 작품에 필요한 것 중에 뭐 제가 저희가 주소에도 특별히 주셔야 될 게 있을까요? 좀 색깔이 예쁜 부표 좀 특별한 부표가 있으면은 저희가 바로 가져가서 전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전시할까 이거? 아니 근데 이거 냄새가 좀 심할 것 같아. 그치? 안 되겠다. 이런 회색이랑 노란 색깔은 많이 나오거든요. 근데 주황색이 희귀합니다. 많이 주웠습니다. 그 친구들이 다 도와줘가지고 저기 지금 많이 모아놨어요. 그래서 이따가 가져가서 바로 설치 한번 해보려고요. 춥긴 추웠는데 너무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시간 가는 줄도 몰랐고 그렇게 추위가 막 그렇게 심하게 느껴지진 않았어요. 너무 쓰레기가 많아가지고. 맞아 맞아. 예. 춥긴 추운데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열이 나더라고요. 맞아. 예, 예. 그리고 화도 나고. 왜 이렇게 버렸나. 예, 그리고 반성도 하게 되고. 아 그런가요. 예. 아,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Good enough today. How feel you today? So cold. Really cold. I feel really good.
막 춥다는 얘기 밖에 안 하시네요. 춥고 그래도 좋았다고 하십니다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 so much. Thank you. 고맙습니다. 자, 연이 두 분 너무 고생하셨어요. 안녕하세요. 근데 이거 지금 다 아까 들어보니까 어저께 저희를 위해서 만드셨다고 직접. 예. 제가 원래 빵 만드는 되게 좋아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먹는 것보다 조금 나눠드리면은 좀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갖고 왔습니다. 근데 이거를 쓰담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걸 또 드시라고 만드는 건 더 쉽지 않잖아요. 아, 매일 이렇게 뭐 청소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. 청소하는 친구들에 비하면 뭐 제가 하는 너무 작은 일이고 같이 먹고 사는 건 아니겠어요? 제가 요즘껏 쓰담 많이 다녔지만 먹을 걸 드시는 건 처음이거든요. 감동적인 쓰담입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능도 조금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네요. 아, 이건 너무 큰 재능이죠. 진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연철님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근데 저희가 지금 아까 부표랑 엄청 많이 모았거든요. 네. 근데 이걸로 저희가 또 전시하러 가나요 지금? 네, 그거 이제 전시장에 설치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가져와서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지금 같이? 네, 지금 같이 한번 가시죠. 그죠, 오늘은 끝날 때까지 또 끝난 게 아니네요. 네. 그럼 가시죠. 네, 가시죠. 작가님한테 보내드렸어요. 근데 작가님도 이제 비슷한 작업을 하시는데. 오, 진짜. 네. 제가 보니까 처음에 올 때는 쓰레기를 무슨 전시회 작품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로 다 작품처럼 예쁘고 특히 아까 전시하셨다는 것도 너무너무 예쁘고. 정확히 그럼 이제 전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을 좀 하시는 거예요? 기본적으로 이제 쓰레기를 주우면서 매일 줍다 보니까 뭔가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들 그리고 좀 함께 동참하고 지금 바다의 상황을 알리고 싶기도 하고 같이 연대하고 우리 하나라는 그 좀 힘을 가지고 환경을 좀 바다를 생각을 해보자 이런 메시지를 좀 긍정적으로 담고 싶었어요. 한 곳에서만 노력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다 같이 함께 노력을 해줘야지만 지킬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사실 이 그냥 보면 부표인데 어떻게 보면 또 지구잖아. 동글동글 아까 저 보여주신 것도 지구 색깔처럼 저희 메인 작품 중에는 부표 행성 시리즈라고 해서 그 안에 어떤 미니어처들로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해가지고 약간 하나의 행성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들 이런 걸 좀 표현을 한 작품들도 있거든요. 그럼 이게 전시는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좀 이루어지죠? 네, 전시는 이제 저희 3월 4일에 오픈을 해서 3월 한 달간 꽉 채워서 여기 고요산책에서 전시합니다. 한 달이면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입소문 나고 좀 보는 기간도 길어야 되는데. 네. 그래서 저희 아마 4월 달에는 해녀박물관에서 전시하게 될 것 같고요. 그 이후에도 아마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한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면 그 파급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. 네. 전시 관람료는 있나요? 없습니다. 뿌리라고 딱 외쳐주세요. 뿌리입니다. 좋네요.